풍선을 불지 않고 만드는 공예 작품 중 하나인 핸드폰 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요술 풍선의 앞뒤를 잘라 주실 거예요. 주입구 부분을 잘라 주시고 뒷부분도 조금 잘라 줄게요. 저는 두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 건데 여러분은 색을 다양하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앞뒤로 잘라서 철사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하네스 풍선을 반으로 잘라 주겠습니다. 또 다시 반을 접어서 모든 풍선을 4등분 해주겠습니다. 조각 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로 잘라 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풍선을 지금은 4등분을 해서 쓸 건데 6등분을 해서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6등분 하는 방법은 풍선을 반을 접는 게 아니라 앞뒤로 N자 형태를 만들어서 잘라주시면 풍선 하나를 6등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6조각을 내주셔도 되고요. 오늘 할 것처럼 4등분을 해서 6개만 쓰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쓸 거예요. 2개 남는 건 옆으로 치워 놓을게요. 자, 철사를 이용해서 풍선을 끼워 줄 건데 풍선의 앞 뒤에 시작과 끝은 항상 구슬로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구슬을 먼저 하나 끼워 주시고 구슬은 끼우고 난 다음엔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끼운 후에 끝을 꺾어주세요. 꺾어주시면 빠지지 않겠죠. 반대쪽에다가 풍선 하나를 끼워주시고 또 구슬 하나 끼워주시고 끼워주신 구슬을 이용해서 쭉 밀어주세요. 그럼 주름이 잡히죠. 그래서 꺾어주세요. 먼저 꺾은 거는 풀지 않아요. 제일 처음 거는. 그런 다음에 저는 색깔을 번갈아 가면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뭐죠? 네, 맞아요. 구슬이요. 구슬 이용해서 또 쭉 주름 잡아주세요. 처음 꺾은 거 말고 두 번째 꺾은 건 펼쳐주시고요. 다시 지금 꺾은 부분에서 지금 주름 잡은 부분에서 꺾어주세요.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끼워주시고 구슬 끼워주시고
다음 구슬을 이용해서 밀어서 주름 잡아주시고 꺾은 부분 펴주시고 다시 마지막 진주 있는 데서 꺾어주시고 이번엔 보라색 다음 구슬 펼쳐주시고 뒷부분 꺾어주시고 반복해주시면 돼요. 구슬로 시작해서 구슬로 끝나고 풍선은 총 6개 그러면 구슬은 7개가 필요하겠죠? 지금 몇 개 됐을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풍선 5조각 했고요. 마지막 보라색 풍선을 넣어주겠습니다. 마지막 구슬도 끼워주시고 쭉 주름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일자로 됐죠? 얘를 끝에 것과 마지막 것을 이렇게 같이 잡으시고 여러 번 돌려주세요. 자, 가위는 풍선을 자를 때 쓰는 가위와 철사를 자를 때 쓰는 가위 또는 혹시 집에 니퍼 있으시면 그걸로 자르셔도 돼요. 근데 같이 쓰시면 가위가 금방 망가지니까 막 쓰는 가위 하나 그 다음에 풍선만 자를 때 아주 잘 드는 가위 하나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끼워서 주름을 잡고 핀 다음에 철사를 이어서 꼬아 주었어요. 보이시나요? 꼬임? 이렇게 꼬아 주셨으면 풍선을 자를 때 쓴 가위 말고 그냥 집에 잘 안 드는 가위 막 가위를 구슬과 구슬 딱 맞게 잡아주시고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그 가위 끝을 이용해서 얘를 좀 꺾어주세요. 닫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끼워서 조금 짧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핸드폰 고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고리를 이렇게 벌려서 구슬과 구슬 사이에 걸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꾹 끼워서 걸어 주셔도 되고요. 반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다시 빼볼게요. 이렇게 뺀 다음에 거꾸로 이 고리 사이에 머리 부분을 넣어주시고 잡아당겨서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 걸어서 사용하셔도 돼요.